대규모 친환경차 생산 공장 건립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어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기대됐던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어가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단지 조성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최종적으로 지역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특별법 시행령은 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 에너지 중점 산업의 지정,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지역 단위 사업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제 지원, 자금 지원, 이런 지원을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대촌산단, 나주 혁신산단을 잇는 에너지밸리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등 한전과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올해만 30곳, 전체적으로 300곳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더불어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 분야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통과로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상황. 친환경차 공장 건립과 함께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이 기대해온 미래 산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